철학 중에 신념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 나가고 할머니들이 밭에서 뜯어 냉이 같은 거 네네. 절대 안 깎어. 우리 직원들이 사러 갈 때도 절대 깎지 말라 그래. 왜냐면 그거를 뜯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든대. 맞아요. 왜 저기 명품은 못 깎으면서 그 2,000원, 3,000원짜리를 200원, 300원 깎어. 저기 샤 거기 가서 깎든지 그런 데 가서 깎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안 깎고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주죠. 이게 황태가 해독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아미노산이 많아갖고 손톱 잘 부러지는 사람들이 먹으면 손톱이 안 부러진대. 그래요? 그래갖고 막 일부러 와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고. 이게 재미난 게 11월 달쯤에 이렇게 이제 이 명태를 사요. 그래갖고 알은 명태알이라고 그래. 네. 명란, 명란이라고 그러고 창자는 창란이라고 그래. 창자는 창란이라고 그러고 바다에서 저기 하면은 북어라고 그러고 산에 생태 북어, 북어 바닷가에서 말리면은 그리고 이제 산에서 말리면 황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있는 건 또 생태라고 그러고 코다리는 이 코를 꼈다 그래서 코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은 다볼사이버 성당의 장마당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양심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정성껏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판로가 확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인들은 또 어디 가서 좋은 물건 살까 믿고 살 데가 있나 이런 또 고민에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마당을 열어서 주일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해서 우리 팔로를 농부들한테 개척해 주고 싶고 그러한 이야기들 오늘은 황찬현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농촌을 살리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마당은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주일마다 오후 3시에 네. 이제 우리 생태마을 방송실에서 네.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해갖고 네. 이렇게 송화고면 이제 송화고를 가지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3분이면 완판이 되고 또 이제 다른 여러 농산물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알겠지만은 본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양의 농산물이 팔리고 있죠. 이게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것 역시 환경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일종의 장마당이 홈쇼핑인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홈쇼핑보다도 한 걸음 더 진화한 홈쇼핑이라고 봐야죠. 어떤 거가 한 걸음 더 진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독자가 한 27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다볼사이버 성당 구독자들이 27만 명이 되는데 나는 이분들하고 거의 매일 소통을 해요. 매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27만 명이 나를 친정아버지 또 내지는 좋은 농사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평창군하고 같이 이렇게 장마당을 올리면은 일단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런 단단한 믿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둘러다 하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우리는 굉장한 믿음이 있어갖고 좋은 물건 올리고 만족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맞아요. 근데 보통 홈쇼핑들은 네. 중간에서 수수료를 좀 이렇게 네. 받아 네. 먹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런 수수료도 네. 받지 않습니다. 저는 수수료 제 수수료는 기쁨이에요. 행복. 왜냐하면은 농민들이 거의 절망 상태에서 나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좀 여기서 장마당에서 좀 판매를 해주면은 희망을 가지잖아요. 신부가 사람들한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됐지 뭘 돈까지 받아. 그리고 또 와서 이렇게 시식하고 이거 다 남겨놓고 가, 안 들고 가. 그건 내가 다 먹는 거지. 그 남는 거지, 그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으시네요, 그러면.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요건 K-프라이드 무항생제 고기 판매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매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정다음 교회 여러분, 오늘은 K-프라이드 무항생제 돼지고기 세트 장마당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다볼건 진행하면서 항상 다볼 패밀리 세트라는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네, 세트메뉴. 네.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다볼사이버 정당이니까. 네. 다볼 패밀리 세트에 칼집 삼겹 목살 세트이고요. 말씀드리면 삼겹살, 목살, 떡갈비, 동그랑땡, 그리고 양념돼지 불고기, 그리고 소세지 2종. 아, 오. 그 지난번에 그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동그랑땡이었더라고. 예. 계속 댓글에 무항생제 돼지고기 장마당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열어주세요. 계속 댓글에 올라오는 거야. 네. 이게 아이들 입에 딱 맞나 봐.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 이게 뭐예요? 칼집 삼겹살. 칼집 삼겹살? 예. 드셔보세요. 예, 예. 우리 미카엘 형제도. 예. 어우, 진짜 맛있다. 향이 좀 달라. 어때요? 담백하면서 좋은데요? 그러게. 진짜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무항생제라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요. 저도 주문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맛있다. 저희가 돼지 농장을 다 강원도에 있는 해발 500m 이상에 있는 농장에서 자란 돼지예요. 아, 그래요? 거기에 무항생제까지. 고원에서 자란, 이게 브랜드가 사실 그 해발 500m 고원에서 자란 돼지가 또 있거든요. 이게 우리 상추입니다. 평창 상추. 우리가 키운 거예요. 이거 직접 신부님이 그럼? 따신? 내가 많이 땄지. 사실 저 대표님도 좀 한... 아니 대표님은 뭐 맨날 먹는데요. 맨날 드시는군요. 아유, 부럽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신부님, 그 같이 장마당 했을 때 맛도 맛이었지만 그 실시간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네, 뜨겁죠.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네. 한 번에 1,000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0,000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0,000명한테 물건을 파는 거야. 와. 얼마나 신나. 후발주자로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군청을 비롯해서 찾아갈 때는 다 찾아가 봤어요. 낙심하고 있던 차에 이제 어떻게 신부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누가 말. 제가 그때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들어오는데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을 잊어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1년 전에 찾아왔어요. 네. 1년 전에 찾아왔는데 제가 이 장마당을 통해서 판로가 없는 농산물을 이렇게 장마당을 올려주는데 아마 이제 군청에서 이제 소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농사 짓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남이 아주 정말 찐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원래 그럼 황창희 신부님을 아시던 분이셨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신부님을 한번 찾아가 뵈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님을 한번 찾아가 뵙자. 그래서 오게 됐죠.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찾아오셨죠. 완전히 우린 뭐 초면인데 그런데 이렇게 버섯을 보니까 우리도 노루궁뎅이를 키우잖아요. 딱 보면 이거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쇼 호스트를 했지. 그러면 대표님께서 여기 찾아오시기 전에 그 농가 상황이 어떠셨습니까? 최악이었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서 제품들은 좋은 1, 2등급 버섯들은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 월급은 줘야죠. 또 배지는 또 새로 들어와야죠. 그걸 갖다가 이끌어가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이 현금화를 시켜야지 농장이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에서라도 좀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경 군청에도 들어가 보고 사방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태마을 황신부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찾아가 뵀는데 제품을 보시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당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저는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하고 갔었어요. 근데 장마당 방송이 처음에 딱 나가는데 주문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한 뭐 50건 뭐 한 4,50건 정도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예. 네. 그런데 1,000건이 훨씬 넘었죠.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몸도 좀 많이 아프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 얘기. 네. 네. 저희 남편이 부모님하고 형제들, 자매들하고 다 저희가 장남이에요. 그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평생 고생을 하다가 이제 병을 얻은 거예요. 아, 일주일밖에 이렇게 못 산다. 뭐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어, 정말요? 예. 일주일?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저 입장이나 제 생각보다는 저희 남편의 인생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고생만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그래서 평창에서 버섯 농사를 한다. 그래서 뭐 처음에 저가 여태 벌어놓은 돈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계속 투자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3억이면 된다. 그래서 그거면 다 되겠지 했는데 저희 남편 성격이 뭐든지 완벽하게 하는 성격이 있어요. 저는 남들보다 한 3배가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판로가 막히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이제 돈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더 이상 하나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찰나에 신부님을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분명히 아, 하나님이 신부님 귀에 대고 이 결인애를 도와줘라.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밤마다 가끔 얘기를 해요. 그 장마당에서 그렇게 엄청난 판매량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놀랬고 이제 자금이 도니까 제 제비동도 깨끗이 단장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버섯을 더 생산할 수가 있었고 신부님 아니면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이었죠. 네, 그렇게 판매하자마자 못 주던 월급을 직원들한테 다 챙겨주셨다고. 예. 저희 기분이다. 그래서 처음에 한 거는 직원들 월급 두둑하게 주고 또 부모, 형제, 여태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드니까 가끔 못 뺐어요. 부끄럽고 네네네. 막 해서. 그랬는데 막 자랑을 했죠. 전부 다 모여라 해가지고 신부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돈을 네. 이렇게 벌었다. 그래서 용돈도 막 주고 부모님 네. 드리고 그래 쏠 땐 쏴야 돼. 네,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우리 가장 우리 아들들한테 네. 먼저 맛있는 거 먹이면서 이렇게 됐다.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 보인다. 그렇다면 저기 참 2년 동안 그 절망과 희망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늘 최상의 송화고 버섯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럼 농장의 규모와 그 생산 방법은 어떻습니까? 버섯 재배 방법. 네. 예. 저는 지금 4개 동을 하고 있어요. 재배 동을. 4개 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부님의 도움으로 자금이 좀 도니까 네. 전부 다 우선 바닥부터 전부 다 깨끗하게 꼭실을 칠하고 좀 습도도 잘 잡고 좋은 버섯이 많이 나오게끔 네. 그렇게 주변 환경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도 버섯도 쾌적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생육이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더욱더 이 버섯에 더 신경이 더 쓰이고 한 번 들어갈 거 두 번 들어가고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서부터 이제 제가 5시 오후 5시면은 재워놔요.
이제 버섯을. 5도로 온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재웠다가 네. 네. 새벽 4시에 다시 가서 얘네들을 갖다가 다시 깨워서 활동을 오.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지 뭐 자식. 하여튼 이렇게 그 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포장에 물론 막 내던지고 막 이래갖고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정성스럽다고 이 맛있어 한번 우리 먹어볼까? 먹어볼까? 아 좋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네, 드셔보시면은 이건 버섯 전이에요? 네 버섯 전. 이 그 약간 탕수육 소스 같은 거 찍어 먹는 거죠? 진짜 쫄깃쫄깃해. 아 식감이. 정말 쫄깃쫄깃하네요. 그리고 진짜 내가 맛의 세상을 보여줄게. 요 아. 대 버섯 대를 찢어. 아, 그리고 소금장에 찍어 먹어봐요. 나도 좀 죽고 먹으면 안 되나? 여기 반. 와. 아니 버섯이 이런 맛이 나는지. 그리고 되게 찰지네요. 찰져요. 근데 그 단단하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네. 단단하면서 쫀깃쫀깃해. 최강이야 그러니까. 최강. 야. 이 튀김은 뭐예요? 이 튀김은? 이걸 또. 탕수육. 버섯탕 송화구 버섯 탕수육. 아 이것도 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케이프라이드 돼지 불고기하고 네. 이 버섯 요거 전하고 네. 싸 먹으면은 야 나는 그 맛을 잊지를 못해. 아 진짜 맛있어. 예. 버섯 향이. 너무 좋고 식감이 진짜 너무 대박이야. 우리 송하고 사장님 이 부부가 참 한결 같아. 그리고 우리 장마당에서 이렇게 그 물건을 낼 때. 최고급만 내요. 네, 그래갖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돈 갖고 오지 말라. 난 진짜 돈 안 받거든. 네. 돈 갖고 오지 말라로 꼭 11조를 해. 그러니까 어떨 때는 400만 원 갖고 오면은 4천만 원 팔은 거지. 그게 신부님께서 이득을 안 챙기시잖아요. 그게 그대로 어려운 그러니까. 사람들의 잠비아 겁니다. 잠비아로 다 통장에 다 잠비아로 넣어갖고. 우물을 벌써 한두 개는 팠을 거야. 아니 그동안은 판매를 못 하셨다가 장마당을 통해서 완전히 판매가 늘으셨잖아요. 막 전화 받고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실시간 하고 가는 길에 네. 이제 그 자매님들께서 신부님이 이렇게 물을 드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부님 찬물 드시면 안 된다. 보이나 봐요 방송에서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아시나 봐요 얼음 물 보이나 봐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뭐 신부님 뭐 얼굴이 좀 그러시는데 어쩌냐고 하기도 하고. 그냥 신부님 걱정으로. 이게 본인들은 직접 못 만나는데 우리 송하고 사장님 부부는 두 달에 한 번 나를 직접 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덕분에 신부님 건강이 더 좋아지시겠어요. 아, 내 몸이 아니라니까. 아 그러면 장마당에서 계속 한 번씩 판매를 하시면 고정 판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장마당 교우들한테는 최상품을 보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처음 생산한 제품만 내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게 버섯이 처음 나오는 게 배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 버섯이 자라는 밭이야, 밭. 쉽게 말하면 버섯이 자라는 예, 밭이라고 생각하면 예. 돼. 그래서 첫물이 우리가 항상 맛배라고 그러는데 첫물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오거든. 그것만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생산할 때 어느 한정량이 있어요. 예쁘고 진짜 좋은 버섯들만 우리가 추려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버섯은 계속 생산이 되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 버섯이라고 좋은 버섯이라고 내보내기에는 신부님 얼굴에 우구가 되는 것이고 내 양심에도 걸리고 해서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하고서 그러니까 예. 한결같아. 그 앞에 그 제품이 이렇게 좀 진열되어 있는데 잠깐 소개도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 세트물인데요. 이렇게 네. 구성을 했어요. 이제 네. 버섯 600g에 가루 130g짜리 두 개. 아, 저 가루하고 청국장 가루 타서 먹으면 좋아.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원래 버섯 가루는 어디다 넣어서? 청국장 가루도 엄청나게 좋아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거랑 같이 섞어서 타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음식에 찌개나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김치 담글 때나 이제 조미료처럼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이 좋아요. 그러면은 조미료는 안 쓸 수 있지만 훨씬 더 깊은 감칠맛 나는 국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된장을 담글 건데 그 굉장히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노루궁뎅이 가루를 된장 맨 위에다가 넣고 송하고 가루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 그럼 맛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까 미팅하는데 울어갖고 지금 눈이 빨개. 아니 그때 상황을 얘기만 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그냥 지금도 또 저희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날라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시죠? 예. 채윤 씨는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어요? 소망? 이제 신부님이 저한테 저희 가족한테 이렇게 큰 선한 영향력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부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했는데 신부님은 가진 게 너무 많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뭐 드릴 필요도 없는 분 같고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저도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함을 행하고 싶다. 그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갖고 대한민국이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자고 항상 앞으로 이렇게 계획도 없는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희 남편하고 미리 선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올해도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벌사이버 교우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점점 넓어질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우리 이민년 잘 보내시고 정말 은총 속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게 선한 영향력 늘 펼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재단법인 평창군 통합부도 지원센터의 생산관리를 맡고 있는 김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대관령 황태이야기 연구원 김술래 로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이 네, 특히 김우영 팀장님은 내 중요한 파트너죠. 우리 농산물 유통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고 대관령 황태 이야기가 거의 장마당에 첫 번째로 올라온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인연이 깊죠. 네. 네. 그러면 장마당은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위주로 구성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평창군에서 인증을 받아야 우리 장마당의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농약 검사도 다 하고 여기서 팀에서 그래서 인증이 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평창군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일도 하지만은 10명을 다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건강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행복도 누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지구온난화 얘기를 했죠. 네. 지구온난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땅을 살려야 돼요.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네. 그게 환경운동이야.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호르몬 했을 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정체성 혼란
네. 내분비계 교란이 와갖고 네.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잖아. 그런데 네. 이렇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의 설립 목적이에요. 아. 그래서 요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또 그 목적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김우영 팀장님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평창군 로컬 푸드의 생산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평창군 관내에는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 개념으로 1, 2호점이 돼 있고 그리고 네. 또 뭐 휴게소 매장도 있고요. 행복장터라고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장마당에도 저희가 이제 엄선한 물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약 검출 그냥 무작위로 합니다. 이게 농민이 이게 또 서로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무작위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마당이 아니라 지금 저기서 하시는 저 청국장 하시는 거예요. 청국장 선물용으로 파시는데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셔요. 네. 그래서 그것도 최고의 농산물, 최상의 농산물로 엄선해서 3,000원 상당의 소포장을 해서 그걸 다 하루에 200개에서 한 1,000개, 월화수목금 지금 가져왔는데, 지금 제철 농산물로. 지금 요게 이제 약혼입니다. 약혼. 저거 맛있어요. 예. 아주 맛있어요. 약혼, 뭐, 변비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땅 속에 배라고들 합니다. 굉장히 달아요. 달아요. 이따가 한번 맛보 당뇨에도 좋고. 그리고, 고랭지 표고버섯. 표고버섯. 요거 3,000원어치야. 예. 이렇게 담아서 오고, 담아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저게 농촌 살리는 길이거든요. 예. 네. 아, 엄청난 도움이 되죠. 요게, 네. 이제 요게 3,000원어치 담아가지고. 네. 보냅니다. 이게 3,000원이면 너무 싸지 않나 하겠지만, 네. 유통마진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3,000원이면 농민한테는 시장에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양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양파 좋죠. 요 인기 있어 요거. 예, 여기 좀 약간 재라 보이지만 네. 해발 800 정도에서 네. 생산되는 양파라서 네. 향이 짙고 달아요. 단단하고 저장성으로 따지면은 남쪽 양파보다 한 두 배 이상 좋습니다, 이게. 예, 작년 8월에 생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상태가 이대로 있습니다. 3,000원씩 맨날 팔아주시면 3,000원이 작아 보이지만, 네. 이게 1,000개면 돈이 300만 원. 300만 원. 예, 하루에 많을 때는 1,000개, 적을 때는 뭐 한 400개, 200개 정도 되는데, 요 근래는 굉장히 양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요즘 우리가 아주 네. 날개를 달고 지금 청국장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좀 맞춰드리려고 저도 굉장히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번 제가 현장 나가서 검수를 합니다. 네. 우리가 농민을 믿어야 하겠지만 또 그 농민들은 자기 농산물이 제일 좋다고만 생각하셔요. 근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수를 해서 보내야지 또 소비자들이 네. 좋으니까. 네. 그렇지. 대관령 황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마당에서 판매하시고 나서 기업이 도산 위기에서 탈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해발 800꼬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양파도 나지만 거기에 이제 그 황태도 잘 분자되는데 그 품질 좋은 황태를 정말 쌓아놓고 이 우리 농민들이 12명이 모여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자 마을 기업을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닫힌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매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접어야 되나. 그렇지만 군에서 이렇게 우리가 임대를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신뢰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도 그거를 그냥 뭐 못한다 그럴 순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막 이제 암튼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훔청에서. 예, 주무관님이 그 황태를 가지고 어디 한번 가보재요. 그래서 근데 무작정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여기 그 부처님을 만나 뵀어요. 네. 그랬더니 황태를 장마당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10개도 안 팔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안 팔려도 홍보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제 처음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황태를 또 다 먹어봐요. 약혼도 다 썰어갖고 직원들이 다 먹어요. 네, 그 먹어보고 이렇게 장마당에 올리거나 아니면 선물용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오. 마침 또 그 동해가고 황태를 누가 사갖고 왔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이 맛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장마당에 이제 올리는데 뭐 6시 내 고향에 내가 물어봤어. 6시 내 고향에 또 출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몇 세트나 팔렸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뭐 한 50세트인가 뭐 팔렸다고 그러더니 실질적으로는 얘기해봐. 열 몇 개도 못 파는 것 같아요. 열 몇 개도 아, 네.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세트 정도 팔 생각으로 여기로 온 거예요. 네. 첫날 그러니까 여기서 유튜브 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띵동 하잖아요. 네. 띵동 하는 게 그냥 쫙 하면서 2박 3일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500 권 정도 그때 1억, 최고, 1억 정도 팔았지. 최고, 예, 네. 맞아. 그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은 정말 기절했어요. 열 박스도 못 판다고 기절? 했었는데 전부 다들 기절해서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이게 정말 이게 돈이 들어온 거냐 안 들어온 네. 거냐 그런 거여서 이런 기적이 어딨어요. 네.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지. 저는 다들 전부 다 그냥 정신 하나도 없다가 네. 그 다음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네. 3일째부터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신부님이 진짜 요렇 살리셨네요. 아이 뭐 신부가 하는 일이 그 사람 살리는 일이 신부가 하는 그러니까. 일인데 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부님 옆에서 눈앞에서 기적을 같이 체험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이거 먹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이거 깜짝 놀랄 거야. 한번 먹어봐. 아,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나 고소한지. 요게 요 앞에 있는 거랑 이게 다른 거죠. 좀 조금 다른 거죠. 이거는 쫄깃한데 쫄깃해 설명 좀 해줘봐요. 맛이 엄청나게 좋으네. 좀 줘보세요. 네, 이거는 쫄깃해를 이렇게 배를 갈라서 쫄깃해. 여기 앞에 있는 통한테를 이렇게 두들겼어요. 요 앞에 통한테를 두들겨서 그거를 이제 두들겨서 이제 보내드리면 가위로 배를 쭉 자르면 이렇게 이제 납작하게 펴지거든요. 아. 이거를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에어프라이어나 후라이팬에 그냥 구우면 돼요. 구워서 그냥 쭉쭉쭉 찢으면 이게 금방 이렇게 잘 찢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드시면. 이게 면역력에 좋아요. 고단백이고 그리고 이 껍데기가 또 그렇게 좋대잖아 몸에. 껍데기? 아 그래요? 이게 이 시기에 이 쫄깃해는 딱 이 시기밖에 이게 안 나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게 황태가 되기 때문에 이 쫄깃해는 2월 20일부터 그러니까 3월 한 15일까지 네. 이게 아. 그때까지가 쫄깃해요. 그래서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은 그때 주문하시면 돼요. 다본 교수는 이걸 알아 쫄깃해를 알아갖고 요즘에 많이 주문해서 먹어. 맥주 안주에 기가 막히게 먹어. 맥주 안주. 그럼 쫄깃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파는 황태채예요. 이렇게 황태채. 네, 황태채를 그냥 요리를 해 드시면은 이렇게 그냥 요리를 해 드시면 되고 집에서 그냥 간식으로 먹는다 이러면은 이렇게 살짝 구워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우리 녹두가 잘 먹어. 우리 개가 잘 먹어. 내가 키우는 개 녹두가. 이거랑 이거 한 10배, 20개 먹어. 아. 황태 덕장의 황태 이야기 그 마을 기업에서는 뭐 체험 학습장 같은 것도 운영하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황태 만들기 120일 체험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명태를 이제 12월 달부터 명태를 덕대에 걸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명태를 덕대에 이제 딱 걸어서 15일 정도 되면 물기가 쫙 빠져요. 빠지면 흑태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5일 뒤에 또 보면은 그때는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대관령에. 그래서 바람 맞고 숙성을 한다 해서 풍태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정도에 눈이 많이 와요. 네. 그 지역상 고지가 네. 높아서. 네. 그래서 그때 눈보라와 눈을 먹고 이렇게 이 황태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거든요. 이 위로. 그래서 이제 눈을 먹고 맛있게 숙성한다. 그래서 이제 설태. 그리고 가장 맛있는, 그러니까 덕장에서 덕대지기들만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쫄깃해. 지금 저 앞에 있는. 네네. 이게 가장 맛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덕장에 오픈을 안 해요. 지금도 오픈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황태 만들기 120일 체험 프로젝트 때문에 늘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시면 덕장에 들어오셔서 시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 체험 프로젝트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황태가 해독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아미노산이 많아갖고 손톱 잘 부러지는 사람들이 먹으면 손톱이 안 부러진대. 그래요? 그래갖고 막 일부러 와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재미난 게 11월 달쯤에 이렇게 이제 이 명태를 사요. 그래갖고 알은 명태알이라고 그래. 명란이라고 그러고 창자는 창란이라고 그래. 창자는 창란이라고 그러고 바다에서 저기 하면은 북어라고 그러고 산에 생태 북어, 북어 바닷가에서 말리면은 그리고 이제 산에서 말리면 황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있는 것도 생태라고 그러고 코다리는 이 코를 꼈다 그래서 코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덕장에서 분양도 하신다면서요? 네. 그 손님들이 좀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기했죠. 어떻게 이걸 어떻게 체험해요? 막 이러고 이거를 우리가 걸어요. 네. 그래서 걸어보시고 싶으면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황태가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고단백이다가 고단백이 뼈에 좋아요. 네. 예, 신부님이 뭐 이렇게 손톱에도 좋지만 이게 머리가 단백질이에요. 네, 머리도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 빠지는 분이 청국장 가루하고 이거 저기 황태하고 먹으면은 머리 엄청나게 나. 진짜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간 수치도 조절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분양하고 이런 거에 아 그래. 다른 거는 못 믿으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분양을 그렇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쫄깃해 분양도 많이 초창기는 많이 됐어요. 그리고 황태 분양도 많이 되고. 이게 숙성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발효도 같이 병행하는 거야. 이거 그럼 제가 딴 얘기인데 그러면 해장할 때 황태국 먹는 게 간수치. 아 그럼 네, 그럼 그게 맞아요. 그럼. 네.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장마당에는 이 평창 로컬 푸드가 그 상품을 선정해 주나요, 주님? 보통 그 우리들이 이렇게 봐서 네. 꼭 필요한 좋은 거고 네. 그분이 지금 팔로가 막혀 있고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선정을 해요. 네, 그래서 또 이 좋은 물건을 구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면 나는 아까도 뭐 희망을 얻었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목표가 고객 기절이야. 항상 고객 기절. 그래서 하나씩 좋은 농산물을 선정을 해요. 우리가 회의도 하고 또 저기 또 팀장님이 또 자료들도 갖고 오고 그럼 우리가 선정을 해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김우영 팀장님께서는 생산품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평창군 관내에는 이제 기획 생산 출하를 기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아니라 공장에서는 바로 주문하면 바로 콕콕 찍어낼 수 있지만 이 농산물은 최하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획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농산물이 또 기획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농산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이 날씨가 받쳐줘야 되고 맞습니다. 좋은 거름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 기획 생산이 일단 못해가 되고 그 기획 생산에 의해서 장마당뿐 아니라 여러 군데로 이제 다시 가지만 가격이 폭락하거나 뭐 농산 너무 잘 되는데 가격이 폭락되면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제 우리가 신부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또 미리 또 이런 농산물이 있습니다고 해서 오늘도 제가 기획을 해서 왔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 사진까지 다 가져옵니다. 이제 신부님이 이제 딱 보고 와, 요거는 우리 저기 교우들한테 먹힐 것 같다. 그럼 이제 선정을 하면 제가 또 그 물밑자와 보이지 않는 백조처럼 막 뜯어내서 이제 우리는 깎지 않아요. 폭락했다고 뭐 1,500원으로 깎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 철학 중에 신념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 나가고 할머니들이 밭에서 뜯어 냉이 같은 거 절대 안 깎어. 우리 직원들이 사러 갈 때도 절대 깎지 말라 그래. 왜냐면 그거를 뜯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든데. 맞아요. 왜 저기 명품은 못 깎으면서 그 2천 원, 3천 원짜리를 200원, 300원 깎어. 저기 샤 거기 가서 깎든지 그런 데 가서 깎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안 깎고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주죠. 네. 그러면 팀장님, 그 3천 원짜리 그 제철 농산물이 농민들한테 네.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제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골고루 소득을 좀 분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게 맞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뭐 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황창민 신부님만 좀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서 어떻게 잘 소득이 갈 수 있게끔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뭐 소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기 뭐냐면 기본적으로 3천 원짜리가 200개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60만 원이면 5일 동안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그렇죠. 한 달 들어오면 3, 40이 1200만 원어치예요. 3천 원짜리라고 하니까 되게 우습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한 농가가 한 달을 집어넣으면요. 200개씩만. 네. 그러면 12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그 1200만 원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한 사람한테 줄 수 없어서 또 농민이 힘들어요. 이게 소포정을 하는 게. 그래서 하루는 이 농민, 하루는 요 농민, 하루는 요 농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골고루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농민한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청민 신부님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 말씀 받아서 네. 신부님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산품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좀 각박하다, 빡빡하다, 네, 네. 뭐 냉정하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농민들이 대개 또 그래요. 나를 찾아오는 손님 있으면은 배추라도 하나 뜯어주고 싶고 무라도 하나 뽑아주고 싶고 네, 네, 네. 내가 키우는 산딸기도 하나 네. 넣어주고 싶고 근데 저는 정말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선물을 받으면 총장을 시켰는데 양파가 왔네? 총장을 시켰는데 저기 뭐야 토마토가 왔네? 네. 총장을 시켰는데 약혼이라는 걸 별로 사실 자기가 먹어보기 쉽지 않거든. 맞죠. 사서 네, 시장에 나가고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댓글이 많아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신부님이 이렇게 농산물을 선물을 보내줄 때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아. 그 기분이 난 엄청 좋지.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60살, 70살들이 그래. 그럼 이게 아버지가 계시면 팀장님은 그러면 큰 오빠, 큰 형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저는 방송 출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신부님이 다 이렇게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나와갖고 또 제가 또 다 하는 것처럼 나올까봐 저게 좀 걱정이 좀 상심이 됩니다. 신부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네, 하여튼 뭐 작은 아빠 이 정도 된다니 기분 되게 좋습니다. 저는 작은 아빠, 네, 작은 아빠 정도 아니면 삼촌 정도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나이가 아직 있으니까. 제가 뭐 아까 그 대관령의 황태 이야기 잠깐 나누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제품들이 계속 제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품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황태 전에 나오는 쫄깃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보면 되게 이렇게 보들보들 하거든요. 예, 가위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펴서 맛있어. 네, 쫄깃해 펴서 진짜 맛있어. 이제 별미로 드시면 그 마요네즈나 안 그러면 그 간장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청국장 가루가 면역력이 좋은 황태하고 어떻게 결합해서 쉽게 먹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청국 콩을 이렇게 생태 말 신부님한테 이제 그거를 사서 여기에 40% 통황태를 총 통째로 부셔서 만든 거 그거를 60% 해갖고 이렇게 청국콩 황태 가리비라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먹기가 청국콩이 들어가서 되게 맛있어요.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네.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드시고 물 한 모금 드시면 청국장 향이 싹 올라와요. 네. 청국장 향이 딱 나요. 그러니까 여기 청국장 다른 데 건 아니고 여기 걸로 해야지 그 맛이 나요. 고소해요 진짜. 신부님, 저희 앞으로 장마당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제 장마당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올해는 특별히 2022년
생태맘 김장김치를 해요. 네. 왜냐하면 유기농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우리가 배추만 사줘도 얼마치를 사주느냐 하면 1억 원어치를 사줘요. 배추만 사줘도. 무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고춧가루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 농가를 지금 계약 재배를 해갖고 아마 지금 7,500세트 주문 들어왔다니까 3일 만에 그러니까 뭐 한 10억 원어치 안짝에 농산물을 유통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내년에는 100억에서 200억 그래갖고 네. 이 농토를 건강하게 살리는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 앞으로 정말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정말 그 일한 만큼 잘 그렇지. 팔리고 맞습니다. 또 그만큼 일하고 또 잘 팔고 이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우리 생태마을의 아주 강점은 뭘 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 하는 중이야.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네. 꿈만 꾸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 성지순례 갈 거야 이러다 죽는 사람 많거든. 그냥 빨리 갔다 왔어야지 코로나 이전에. 뭐든지 그래요. 바로바로 네. 바로 실천하고 네. 기획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장마당 농가를 모셨는데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장마당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믿고 농산물을 실컷 사주면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일구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